자, 오늘 통변은 요즘 뭐 핫한 사람입니다. 한동훈 뭐 검사장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제가 양력 생일로 봤고 시간은 몰라도 이 사주는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사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억지로 추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 검사장이 어떤 인물인지, 지금 금년에 48세인데요. 고등학교는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현대고등학교의 수학교사로 한 뭐 거의 내년인가 정년을 한 몇 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동훈이 아냐 그랬더니 아주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아주 대단한 학생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 그냥 아주 의협심도 강하고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단칼 빼듯이 뭐 알짜롭다 그러죠. 예, 그런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구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갈길을 그대로 갔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보면 듭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력을 짚어보면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요. 22살에 사시 합격했습니다. 22살에. 그래서 강남 8학군 출신에다가 서울법대 소년급제, 그 다음에 최고요직 등 화려한 경력을 지니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담당으로 보면, 그거는, 뭐, 좀 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사건 담당으로 보면은, SK 최태원 회장을 2003년에 구속시켰고요. 그 다음에 불법 대선 자금 사건, 그때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그걸로 해서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를 구속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해서 정몽구 회장도 역시 한동훈 검사에 의해서 구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론스타 사건도 담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균표 국세청장 뇌물 사건, 그때 당시 현직 국세청장이었습니다. 현직 국세청장을 구속시켰습니다. 당시 대검 이제 그 수뇌부가 불구속을 해서 기소하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 부산에서 직접 자기 차로 운전해가지고 대검 총장실을 방문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정균표 현직 국세청장을 구속시키기도 한 아주 강골 검사입니다. 그 외에 이제 또 구축증 사건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2017년에 뇌물공여로 구속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전병헌 정무수석도 역시 구속, 뇌물로 기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했던 최경환 총리. 제가 최경환 총리 사주를 한번 통변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최경환 총리 통변하면서 이 사람 얼마 안 있다가 검찰 조사받고 구속된다.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있다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구속됐습니다. 제가 예언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구속됐습니다. 역시 한동훈 검사장이 구속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을 시켰고요. 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는 차장검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비리를 수사해가지고 그걸 또 인정받아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총장이 되면서, 검찰 총장이 되면서 같이 그때 검사장으로 영전하게 됩니다.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은유착 논란 전에도 유명한 검사였는데, 이때는 뭐 재계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 같은 별명으로 묘사되기도 했고, 뭐 아주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현재는 뭐 지금 현재 정부와 뭐 갈등 뭐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뭐 한직에 지금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뭐
검은유착에서는 지금 빠져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운으로 봐도 그래요. 자, 그럼 이 사주를 가지고 이제 한번 더 이제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어요.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면 이게 모광지절이에요. 목이 왕성한 모광지절. 그래서 자기 계절에, 을목이 자기 계절에 등령했다. 등령해서 태어났고, 을목이 또 개수에 통근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관이 뭐가 됐냐면, 개수가 투관돼가지고 이게 격이 되는데, 이게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습니다.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습니다.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편인격의 성격 요인, 편인격이 그러면 이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느냐, 즉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잘 살 수 있느냐의 판단을 성격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격된 사주인지 파격된 사주인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지금 뭐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보면 성격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첫째는 편인격에는 비견급제를 용신합니다. 이건 전부 천간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에 비겁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간에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정간도 용신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편간도 용신할 수 있습니다. 편간도 용신할 때, 할 때는 조건이 따르는데, 조건이 식신상간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되고, 식신상간이 없으면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파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식신도 용신할 수 있고 상간도 용신할 수 있습니다. 상간을 용신하는 사주가 식신 용신하는 사주보다 훨씬 더 좋다. 자, 재성도 용신할 수 있어요. 재성은 강하면 안 되고 약할수록 좋은 사주다. 자, 식상하고 제가 둘 중 두 개 다 나타나면 둘 중 하나를 정리해야만이 성격된다. 그 다음에 인성이 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여기 무토가 있었다든지 하면은 합이 되겠죠? 합을 하고 남은 게, 여기 시간에 남은 게 뭐냐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는데, 합을 하고 남은 게 길신. 길신이 남으면 성격된다. 길신은 뭐냐면 재성이 남아도 될 것이고, 정관이 남아도 될 것이고, 그죠? 식신이 남아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 남아도 된다. 이 네 가지가 길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면 성격되는 사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성격이 됐느냐? 자,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이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을 용신하는 사주, 상관. 그래서 이 상관을 용신하는 사주, 이 훨씬 더 나은 이 상관을 용신하는 사주로 되게 성격됐습니다. 자, 그래서 편인격 자체가 머리가 대단히 좋습니다. 거기에 상관이 하나 더 있으면 더 머리가 좋다. 거의 천재 수준에 가깝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편인격에 상관을 용신하는 사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인물이 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도 있고, 나름대로 예술적 재능,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힘도 잘 맞고, 그 다음에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그 순간순간 판단력 이런 것이 대단히 비상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 상관을 쓰는 사람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이 수사관 이런 쪽에 더 잘 맞는 이유가 이 그 상대편의 비리 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밝혀내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재다능합니다. 다재다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수사관, 그 다음에 뭐 법 쪽에 다양하게 이렇게 진출해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울로를 한번 볼까요? 울로를 보면
자, 갑을대운에, 갑을대운에는, 자, 여기서 비견급제가 나타났어요. 비급.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편인격에 비급이 나타났다. 비급. 여기서도 또 여기서 용신이 또 하나 더 많고 나타난 거예요. 용신. 지금 이 사주 자체도 좋은데, 여기에 또 좋은 용신이 태어났다, 나타났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된다. 좋은 부모. 우리가 이야기하는 좋은 부모.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날 때부터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스타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개축 임자대운을 넘어오면, 자, 편인격의 인성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 격이 강해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개축 임자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는 정인하고 정인이 들어오는데,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면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인을 쓰고 있을 때, 편인을 사주 원국에 쓰고 있을 때 정인은 편인이 더 강해지는 것이지 혼잡으로 보면 안 된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편간을 사주에 쓰고 있을 때 정간운은 간상으로 혼잡을 보지 말고, 편인을 쓰고 있는데 정인운은 인성 혼잡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도 성성장구하게 됩니다. 다 좋은 운들이에요. 이런 운들이. 자, 편간 신금이 들어왔는데, 신금. 자, 신금이 들어왔을 때 편간 운이 들어오면, 자, 여기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상관이 있잖아. 그래서 이때도 성성장구하게 된다. 이때는 또 상간 합사까지 합니다. 합사. 합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 사법고시가 22살 됐으니까 아마 이 개대운에 됐을 거예요. 이 개대운에. 이때 사시합. 좋은 운은 합격하게 돼 있어요. 합격하게 돼 있어. 더군다나 인성이 더 강해지는 운은, 인성은 시험 운이거든요. 공부하는 운, 이런 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사실 합격을 하게 돼 있다. 이때 안 되면 이때도 되고 다 되게 돼 있어요. 이사주. 자, 편간이 합산됐습니다. 편간이 빌간을, 일간을 공격하러 들어오던 신금이 상간하고 합을 해서 일간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편인을 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기도 좋은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도 좋은 시기가 됩니다. 이때도 성성장구하게 됩니다. 자, 이 해자축 다 좋은 운이에요. 해자축 다 좋은 운입니다. 자, 인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 이런 운 다 좋은 운입니다. 자, 지금 50이 아직 안 넘어갔죠. 지금 해대운에 와 있거든요. 해대운에 와 있는데, 지금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자년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경자년은 정간이 들어와서 상간 경간을 하는데 이 인성이 정간을 누르놨기 때문에 상간 경간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이 정간과 상간이 인성으로 인해 가지고 눌러놨기는 해도 정간과 상간이 일단 만난다는 의미에서 금년과 같은 이런 찌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이 넘어갈 것이다. 아무리 이 사람을 뭘 엮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해도 끈덕지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넘어간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내년에 신축년도 문제없다. 신축년도 내나 평안이 들어와서 여기 해당됩니다.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된다. 자, 경술년에, 경술대운에 넘어가면, 50대 초반에도, 아까 말씀드린 경자년처럼 경술대운에도 50대 초반에 지금 정간이 들어와서 편인하고, 정간에 상관경관을 하지만, 편인이 개수가 병화를 눌러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때도 좀 피곤을 할 것이다. 본인이 내 내면적으로 피곤하기는 하지만, 때도 문제 되는 겁니다. 자, 50대 후반 이때 50대 후반에 가면 축토와 뭘 만드느냐? 이 형사를 만들어요. 형사를. 자, 형사를 만드는데 축술 형사는 수가 강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수가 약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대 기후대원 넘어가면은 이때는 재성운이거든요. 재성. 그래서 이때는 격이 안 바뀌어요. 제가 들어오는데 격이 안 바뀌는데 제가 토가 개수를 이제 눌러오는데 여기서 재를 쓰거든요. 재가 약할수록 좋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그래도 이 왕성한 인성을 기토 하나가 완전 제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때는 상각표 좋은 운으로 저는 좋은 운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보면 60세까지는 그냥 거침없이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사주 좋습니다.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은 지금 병화가 사실상 붕 떠 있는 상황이지만, 용신은 병화가 힘이 있든 없든, 힘이 없든 없든, 지금 이 시간을 몰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전반적인 거를 100%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격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은 좀 약한 편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용신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뭐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굉장히 경량이 휩쓸리고 있는데 좀 강골 검사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오늘 통변을 해봤습니다.